2022년 3월 11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오늘날까지도 최고의 전쟁 연구소 중 하나로 평가되는 손자병법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으로 나와 상대편의 약점과 강점을 충분히 알고 있을 때 싸움에 임하면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내가 만약 누군가와 전쟁 중이라면 적군을 알 때 우리는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전쟁 스파이라는 직업도 생겨났죠. 이것은 비단 국가와 국가의 전쟁 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요즘은 기업과 기업 간의 대립 구조 속에서 상대 기업의 가치와 핵심 전략들을 파헤치기 위해 산업 스파이를 고용하기도 합니다. 적국과 상대 기업의 정보를 빼앗는 스파이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그의 의도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도 예수님께 스파이를 파견합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 책잡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엿보는 자들은 바로 전구절인 19절에서 알 수 있듯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과 전면전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신들의 말문을 막히게 하고 식겁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자신들의 권위가 떨어질 것을 염려하였는지 그들은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스파이를 파견하는 겁니다. 그들은 스파이를 이용하여 예수님을 책잡게 하려는 목적을 이루려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정치범으로 로마의 형벌을 받게 하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없애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야 종교 지도자들로서 그들의 권위가 유지되고 그들 스스로 거룩하다고 느끼는 종교성을 뽐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그들의 의도를 감추고자 주님이 보시기에 새로운 사람들, 즉 정탐들을 보냅니다. 이 정탐꾼들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실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거짓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을 볼까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나이다. 그럴듯한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십니다.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이 정탐꾼들의 아첨을 듣고 기분이 좋고 어깨가 으쓱하고 우쭐했을 것입니다. 그래, 너가 뭘 좀 아는구나. 너가 내 말을 잘 들었구나. 내 가르침을 잘 받아들였구나. 나에게 이러한 칭찬을 해준 사람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며 그에게도 동일한 칭찬을 해주려고 마음먹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했던 이러한 고백은 내용만 보면 참으로 훌륭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참된 의도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분이니 자신들이 던질 질문에 대해서 소신 있게 눈치 보지 말고 솔직하게 대답해달라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신이 담긴 발언을 유도함으로써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를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정탐꾼들은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의 진짜 의도를 질문을 통해 표출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집니다. 항상 올바른 말만 하시고 올바른 가르침을 주시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예수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질문은 어쩌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는 참으로 대단하고 기가 막힌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아주 난해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하든 올무에 걸릴 만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시대적 정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던진 이 질문, 로마왕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질문. 이때 세금을 가리키는 단어로 켄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 일반적인 켄소스라는 단어 대신에 포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포로스라는 단어는 주권을 잃어버린 백성이 자신의 나라를 지배하는 나라에게 바치는 조공세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들은 사실상 주권을 상실하고 자신들의 고향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제국에 조공세를 내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만약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대답하면 식민지 백성으로 전락한 유대인들의 분노를 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고 대답하면 이것은 로마 당국의 분노를 사게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종교 지도자들의 의도대로 정치범으로 로마의 형벌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참 간사한 질문이고 간사한 의도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립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의 형통함에 걸림돌이 되기에 얼른 예수님을 내 삶에서 제거하려 합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주님을 위한답시고 그 속에는 더럽고 간사한 마음들로 예수님을 업신여깁니다. 그분 앞에서 떳떳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의도를 감추고 끝까지 주님 앞에서 의로운 척, 주님을 높이는 척하는 모습, 이번만큼은 하나님께 들키지 않겠지라며 스리스적 넘어갔던 모습들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이들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그러나 당연히 우리의 이런 모습을 주님은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은 단번에 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십니다. 23절에도 그들의 관계를 아시고라는 표현이 사용되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먼저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와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데나리온에 새겨진 형상과 글이 무엇이냐고 도리어 다시 물어보시죠. 데나리온을 잠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데나리온의 앞면에는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즉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또 다른 면에는 의자에 누가 앉아있고 마찬가지로 글이 써져 있는데 폰티 막시무스, 신의 대리인인 황제가 평화를 내리노라 라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데나리온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온 자들은 신의 아들이라는 로마 황제의 형상과 신의 대리인으로서 그가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신의 아들이라 불리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단순히 분리된 것으로 이분법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과 신앙의 삶 전반적인 것들을 분리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직장에서의 일은 직장에서처럼, 교회에서의 일은 교회에서처럼. 그러나 우리는 알죠. 직장도 우리의 신앙 일터야,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의 올바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 이 대목에 원문에 있는 아주 중요한 접속사가 여기 빠져 있는데요. 카이라는 접속사입니다. 원문 형식을 그대로 빌려서 본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형상과 글에 새겨진 대리자라 불리는 가이사의 것은 그에게 바쳐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 즉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은 그분께 바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데나리온이 가이사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가이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이사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자신이 자율적으로 통치하는 나라도 결국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일터와 사회 속에서도 그 장소와 현장이 우리의 신앙과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와 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에서도 로마 제국처럼 나라를 다스리는 정부 체제가 비록 이교적인 정부라 할지라도 그 정부는 존재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그 세상 가운데, 그 통치 가운데 우리는 의로움과 인격적인 성실함을 그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타락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도덕적 공의를 뒷받침하고 후원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가 권력이 되어서 그 세상 속에서 마치 떵떵거림의 세속적인 권력이나 검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성경적이지 않다고 해서 원색적인 비판과 이분법적인 사고로 사회를 멀리한다면 우리는 그저 교회의 설탕만 될 뿐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 멀리하고픈 세상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고 우리의 신앙적 사고를 뒤엎는 많은 장애물들이 도사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때로는 그 장애물에 넘어지고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만 바치는 행위를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그 영역에서 나만큼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고를 가지고 이 가이사의 것들조차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찰하며 사회에서도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누구의 것인지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육의 세상에서 가이사의 통치 아래 있지만 그 통치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형상을 겸손하게 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고 사회 속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속한 모든 그룹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위로자 주님은 땅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